날씨가. 그래도 요즘엔 하루 벌러 하루씩은 맑네요. 맑다고 그래도 또 오전에 비 오고 게릴라성 날씨로 변한 것 같아요.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라이딩이 재밌냐? 뭐가 그렇게 재밌냐? 아주 궁금해하세요. 그러니까 지인들이, 저는 이제 또 혼자 많이 라이딩을 하잖아요. 혼자 타면 심심하지 않냐? 무슨 재미로 타냐?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. 이거 혼자. 아, 물론 같이 예, 타는 것도 즐겁죠. 근데 이렇게 뭔가 혼자 안 가본 곳을 가보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해요. 혼자만의 어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취미라고 할까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.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론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해지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, 제가 사는 곳이 교통량이 많지 않고 어딜 가나 이게 경관도 좋고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다 딱 맞아 떨어진 거죠. 이렇게 기계적인 거를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바이크도 반드시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.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 순수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다. 혼자만의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, 어떤 이 애정이 생길 수 있어요. 엔진이 이제 자동차랑 다르게 바로 다리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자동차보다 연결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더 하나가 된 느낌,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도 들어요, 진짜. 이제 1년 넘게 타고 있는데 1년 2개월쯤 됐죠? 그리고 자동차하고 다르게 앞에 뭐 유리가 있다거나, 물론 이제 제가 헬멧을 쓰고 있고 보호장구도 하고 타고 있고 그런데 바람이 직접 부딪히잖아요. 이런 어떤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증폭이 되는 거죠. 그냥 와서 느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, 그리고 이 진동과 배기음 뭐 이런 거와 풍경 어우러지는 이 듣는 것 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이게 한 번에 엄청난 만족감을 줘요. 물론 이제 이런 진동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덜덜대냐, 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이러신 분들은 뭐 전기바이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참 좋아요. 예. 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을 나열하긴 했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. 예. 근데 이제 처음부터 경험해보지도 않고 예,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안타깝죠. 미루어짐작해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하,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죠. 그냥 안 좋을 것이다.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거죠. 예, 뭐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왜 타는지 이제 이해를 못 하시죠. 예. 제가 그러죠. 한번 타보시라. 예. 타보시면은 왜 타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다. 예. 온전히 내 것? 예. 뭐 자동차는 옆에 가족을 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일단 라이딩을 나가면 거의 혼자 타니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내 거야 강한 뭔가가 있죠. 저는 이제 이게 첫 바이크였고 기변을 해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안 타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세요. 보이든 안 보이든 심적으로 그게 있던 상황에서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타더라도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. 어떤 마음 한켠에 구멍이 생긴 듯 굉장히 허전하다 그러세요. 그래서 안 타도 한 대는 있어야 된다. 뭐 지인 중에는 10년 전에 타시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밭업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슈퍼커브를 사셨다고 해요. 저도 그래요. 지금 이게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그럴지언정 이게 만약에 갑자기 없어진다
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. 예, 지금 뭐 물론 제가 그동안에 공들여서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도 있죠. 다 비슷한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